안녕하세요. 박사범 TV의 박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범 TV 안주입니다. 자, 오늘은 뭘 배워볼 거냐면요, 플라잉 오모플라타입니다. 자, 감사하게도 이번에 구독자분이 플라잉 오모플라타 강의해주세요라고 댓글을 남겨주셔서 한번 저희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계별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처음부터 플라잉 오모플라타를 하려고 하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앉아서 기술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라쏘에서, 라쏘 가드에서 오모플라타를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훅 그립을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갈고리 모양을 만들어서 구멍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 반대팔이 상대방의 옆 골반을 찍어주고 이러시고, 그 다음에 반대손은 처음에는 조금 누워서, 이런 식으로 누워서 왼발이 자세를 잡으시고 왼발이 상대방 다리를 이런 식으로 잡으십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왼쪽 방향으로 구르듯이 구르듯이 들어가서 바로 오모플라타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앉아서 연습하십니다. 그래서 잡고 대고, 그 다음에 팔꿈치 혹은 누워서 오모플라타를 연습하십니다. 팔꿈치 대고 감아서, 다리를 감아서,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눌러가서 방향, 그다음에 다리 잡아서 이 단계 연습하고요. 요게 조금 더 잘 되시면 두 번째로는 완전히 앉는 게 아니고 바닥에 조금 떨어지셔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상대방은 앉은 상태로 연습을 하시고 오고요, 꼭 그립 잡아주시고, 이번에는 오른발 골반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엉덩이를 이렇게 띄워줍니다. 띄워서 팔꿈치로 해도 되고 손으로 해도 되고, 처음에는 팔꿈치로 연습하시는 게 좋고, 띄워서 이 발, 뒤에 있는 발이 가만히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잡고 대고 팔꿈치, 엉덩이 띄워서 출발하고 팔꿈치 베이스 띄워서, 그 다음에 상대방을 발과 손을 이용해서 약간 텐션을 주면서 다리를 들어줍니다. 그 다리가 감아서 올라가 주시면 오모플라타 포지션이 나옵니다. 자, 이 연습이 어느 정도 되시면 서서 연습을 하시는데, 아예 점프해서 들어가기는 연습을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일어나서 아예 점프해서 들어가지 마시고, 처음에는 잡고 두 분자로 나눠서 손바닥 대고, 그 다음에 오른발을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도 처음에 연습을 할 때에는 저를 조금 당겨서 텐션이 좀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서로 텐션이, 그래야 제가 이 다리를 들었을 때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앉아서 했을 때랑 비슷하게 굴러서 오모플라타를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대고 상대방이랑 텐션 유지, 그 다음에 굴러가면서 하나, 그 다음에 정리해 주시고, 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잡고 잡고 다시 대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약간 버텨주면서 그래서 잡아주시면, 자, 어느 정도 여기 연습이 되시면 살짝 뛰어 들어가면서 플라잉 오모플라타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상대방과의 손싸움에서 꼭 그립으로 상대방 뒤를 잡아주세요. 털어서 상대방이 뒤로 힘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살짝 뛰어 들어가면서 잡아주시면, 자, 다시 한번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립, 살짝 뛰어들어가서 자, 이상 플라잉 오모플라타였고요. 댓글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연습은 단계별로 항상 요거를 처음부터 서서 하시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나눠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박상훈TV의 박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